자, 애플의 이래도 살 거야 시리즈의 거의 끝판왕격인 제품이 하나 나왔어요. 아이폰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라는 제품인데, 말 그대로 그 아이폰 12부터 도입된 맥세이프를 활용한 이제 보조 배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보조 배터리가 왜 이래도 살 거야 하냐면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뭐 전체적인 용량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애플을 좋아하는 사람도 섣불리 구매를 하기가 좀 힘든 그런 제품이란 말이에요. 이걸 기다렸다가 국내에서 살라고 계속 기다렸는데 계속 발매가 안 돼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이제 직구를 했는데, 일단 이 제품의 가격은 12만 9천 원이에요. 12만 9천 원이고 자세한 내용을 좀 뜯어보면서 더 알아볼게요. 자, 아직 국내 출시는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들로 아이폰 배터리 팩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어는 지금 없고요. 뒤에는 아이폰에 부착해서 사용하라는 이렇게 안내가 있고요. 뭐 여기는 뭐 별다른 게 없을 거예요. 액세서리이기 때문에 뭐 스티커나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고, 그냥 우리가 읽어볼 필요 없는 그런 뭐 각종 설명서나 뭐 워런티나 뭐 이런 주의사항에 대해서 써 있을 거고, 이 제품이 12만 9천 원짜리 맥세이프 배터리 팩이에요. 일단 겉에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플라스틱의 느낌이에요. 일반 플라스틱의 느낌은 아니고 약간 좀 부드러운 뭐 무광의 좀 그런 느낌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애플 로고가 있고, 듣기로는 이 애플 로고가 이제 아이폰 12 시리즈에 붙였을 때 그 사과 로고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뒤쪽은 이렇게 좀 흠집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부드러운 실리콘 같은 그런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맥세이프 자석, 그리고 여기는 그 맥세이프의 중심을 잡아주는 또 자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전체적인 스펙이 좀 나와 있어요. 모델명하고 뭐 전압하고 이런 게 나와 있는데, 7.62V에 1360mAh라고 나와 있는데, 이 1360mAh라는 숫자만 보고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대로 보면 될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 3.8V로 전압을 받기 때문에 이제 절반 정도 되는 전압으로 받기 때문에 1360보다 두 배 정도, 약 두 배, 그러니까 대충 한 30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이라고 하면은 아이폰 12 프로는 한 번을 완충을 해야 되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같은 경우도 뭐 한 70% 가까이 충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뭐 이전에 벨킨 그 배터리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배터리는 어느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 제 용량을 다 내지는 못해요. 그래서 1360mAh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할 때는 3000에 가까운 용량을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벨킨 맥세이프 액세서리인데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고 가로나 세로나 이게 여기 벨킨끼 조금 더 큰데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미세하게 조금 더 크고, 두께도 벨킨끼 조금 더 두꺼워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 무게를 적으면 이전에 그 벨킨 같은 경우는 111g 정도 나왔었어요. 요거는 113g. 요것도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수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버튼이나 이런 건 따로 없고, 뒤쪽에 이제 라이트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포트 하나 있고, 옆에는 이제 뭐 충전을 알려주는 LED 뭐 그런 거겠죠. 사실 지금 애플은 라이트닝으로 해도 문제고 USB-C로 해도 문제예요. 너무 아이폰이랑 아이폰이 아닌 기기들이랑 포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뭘 넣어줘도 번거로운 건 사실이라서, 뭐 여튼 지금 여기는 라이트닝 포트가 들어갔고요. 자, 먼저 이 아이폰 12 프로예요. 여기다 붙이면 이 정도 이런 느낌 나고, 이게 뭐 자력이 지금까지 애플에서 나왔던 정품 액세서리 중에서 자력이 가장 센 느낌이에요. 자력이 세고, 그러니까 사용하면서 떨어질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벨킨 것도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하면서 떨어질 걱정 없겠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벨킨 거보다 자력이 더 세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보다 더 세고, 심지어 맥세이프 카드 지갑은 케이스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부착을 하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이거는 뭐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생각보다 꽉 붙어 있어요. 뭐 실리콘 케이스 이런 거 끼면은 아무래도 마찰이 더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해요. 훨씬 더 강하고 직접 던지지 않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투명, 오히려 투명이 조금 더 약한 느낌인데,
실리콘이나 가죽을 쓰시면은 아무래도 그런 마찰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붙는 상태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프로 맥스에 부착을 하면 이런 모습이죠. 간단하게 잘 붙어 있어요. 뭐 사실 그립감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겠지만, 그 예전에 그 아이폰 11 시리즈까지 썼던 그 스마트 케이스 있잖아요. 그 스마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리콘으로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케이스를 씌우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보호도 해주면서, 이쪽 상단 쪽에 이제 그 셔터 버튼이 있어가지고 뭐 여행이나 그런 데서 사용하기 아주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단순하기는 해요. 충전을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맥세이프 배터리팩의 아이콘이 따로 표시가 되고, 여기 그 배터리 위치에서도 맥세이프 배터리팩의 잔량이 이렇게 나오고, 지금 아이폰이 충전 중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뭐 이 맛에 정품을 쓰는 거긴 하겠죠. 그리고 이게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이폰을 90% 이상까지 충전을 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터리팩으로 아이폰을 100%까지 충전을 하고 싶으면은 저전력 모드를 활성화를 해주면 이제 아이폰도 100%까지 충전을 해줄 수도 있다고 해요. 애플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폰에다가 라이트닝 포트를 꽂으면은 아이폰이 충전이 되면서 아이폰에 꽂혀 있는 이 케이블로 이 맥세이프 배터리팩이 충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갤럭시 같은 경우 뒷면에 역충전을 할 수 있잖아요. 역으로 무선 충전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같은 느낌인데 아이폰을 충전을 하면서 역으로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까지 같이 충전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반대로 이거를 배터리에다 끼우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맥세이프 무선 충전기, 충전 패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 충전이 되게끔 이렇게 맥세이프로 그냥 무선 충전을 하는 그런 액세서리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그 어댑터 20W 이상짜리 어댑터에 연결이 돼 있고 USB-C2 라이트닝 포트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은 최대 15W까지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케이블을 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면은 5W로 충전이 되는 거죠. 5W면은 제가 벨킨도 5W였는데 벨킨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오래 걸리는 그런 충전 속도였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시간 30분 만에 한 33% 정도 충전이 됐었죠. 얘도 이제 그 실험을 해볼 건데, 여튼 충전 속도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다른 것들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애플 정품이고 얘는 이제 벨킨 거고,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하나 구입을 했는데 2만원 초반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2만원 초반대고 얘는 무려 5000mAh예요. 5000mAh인데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산 특히 알리에서 온 제품들은,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배터리 같이 이런 부분은 다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이제 실험 테스트를 했는데 그 결과 이따 같이 보여드리기로 할 거고, 이렇게 세 개를 비교를 할 거예요. 맥세이프 배터리 팩 같은 경우는 이게 진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뭐 어떤 무슨 문제 때문에 12만 9천원이라는 가격을 측정을 했는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고, 그래도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애플 정품을 샀을 때의 뭔가 메리트나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표시되는 뭐 이런 거 말고 없어요. 왜냐면 이게 아이폰 11 프로예요. 11 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무선 충전은 되지만 그냥 단순히 충전된다는 표시만 되고,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 팩은 인식을 따로 못해요. 이것도 12 시리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나 이런 메리트가 있는 거지, 이전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12만 9천원치의 돈값을 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끼워놨을 때 막 애플 정품이라서 너무 예쁘다 막 이런 느낌도 그다지 없고, 그냥 이 로고 하나 있는 그게 전부란 말이에요. 뭐 구매는 뭐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정도다 라는 거였고, 대용량 충전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보다는 하나 여유롭게 그냥 가지고 다니면서, 용량이 작은 만큼 이렇게 무겁거나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더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부에서 휴대폰 사용하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는 용도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비싼 가격이기는 한데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일단 저희가 이거 충전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니까 이거랑 같이 좀 테스트를 해가지고 테스트 영상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할 거고요.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배터리가 없을 때까지 사용을 한 다음에 꺼진 상태에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지 이 세 개의 배터리로 실험을 해봤는데, 먼저 벨킨 거는 2500mAh고 55분에 22%, 그리고 1시간 30분에 33%로 충전이 끝났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산 거, 이거 5000mAh라고 하긴 했는데, 이거는 55분에 29%, 1시간 30분에 44%, 그리고 1시간 37분에 46%로 충전이 끝났어요. 확실한 건 5000mAh는 아니라는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애플 거는 55분에 23%, 그리고 1시간 30분에 36%, 그리고 1시간 54분에 46%로 끝났어요. 약 3000mAh 정도 되는데, 일단 벨킨 거는 2500mAh로 그냥 그저 예상했던 대로의 수치가 나왔고, 이 알리에서 구입한 거는 5000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애플 맥세이프랑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충전이 되긴 됐어요. 이 사실 배터리로서의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뭐 2만원밖에 안 하니까요. 그리고 애플 정품은 뭐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애플 이래도 살 거야 끝판왕 맥세이프 배터리 팩을 한번 알아봤는데, 분명히 장점도 있지만 가격에 비해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느낌이었고, 뭐 돈이 여유가 있고 애플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특히 사는 거는 뭐 크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무언가 특별한 걸 바란다고 하면은 요거는 딱히 구매를 하지 않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 이런 게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뭐 중국 제품을 한몇개 사서 비교를 해보셔도 될것 같고, 뭐 벨킨 거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이 절반 이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